제가 중국에서 이일 로터리, 즉 전자공정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반응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는 전자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IT의 강국이기 때문에 거의 못지않게 상당히 디지털화가 잘 되었던 셈이죠. 그리고 한국의 전자수송도 상당히 발전된 시스템입니다. 근데 좀더 차제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사법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화가 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중국 광저우 같은 경우는 전자법정을 지금 사실은 개설을 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충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업 분야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화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이 부분에서 선점을 해서 글로벌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